Halleluja!미가서 6장 들어가자. 미가서 6장. 주님은 말세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란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말세의 영적 상태까지도 주님이 증거해 놨어요. 그때 너희가 이러함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행하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는 겁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와 쟁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쟁변의 뜻은요, 서로 다투어 논박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따져 묻고 꾸짖는 것을 뜻한대요. 네가 이거 지금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냐?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서 이게 경외하는 모습이냐? 이러한 모습이 네가 나한테 지금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죄에 대해서나 행하는 행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이유를 들어 그것을 묻고 따지며 꾸짖을 거래요. 바로 이러한 쟁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 것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것도 산 앞에서. 그게 바로 주님의 산입니다. 그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들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해라. 진리를 말하는, 쟁변하는. 할렐루야!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들과 함께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따져 묻고 그들을 꾸짖는 것을 여러분들은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낸 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작은 산들로 듣게 했어요.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자, 이것은 바로 말세에 있을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음의 높은 마음, 높은 생각, 이게 바로 산들입니다. 그리고 그 높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산들로 인하여 열매를 뿌려서 거기서 과실을 낳게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낳게 한 땅의 견고한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모든 자들, 혼자 처해서도 자신의 높음이 있어요. 그 높음을 성경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처럼 높아지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의 높음이 있어요. 자신이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 막 합니다, 안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높음이 있어요. 또한 그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여러분의 틀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게 바로 견고한 지대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들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도 믿는 자들과 쟁변하는 날이에요.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는 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함으로 그 은혜를 보게 하고 그 은혜 앞에서 그 모든 걸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와 내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내가 너한테 물을 것이며 따질 것이며 너희를 꾸짖으리라. 내 종을 통하여 너희에게 그렇게 묻고 따지는 꾸짖는 내 말을 들으리라. 죄종들이 옳지 않은 모습을 보고도 꾸짖지 못합니다. 왜? 성도가 떠나가니까. 교회에서 꾸짖을 일에 꾸짖지 못하고 책망할 일에 책망하지 못하고 야단칠 일에 야단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을 수 없는 입입니다. 그날에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 될 자들의 허물과 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은 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댔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온전치 못한 허물과 온전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꾸짖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주님은 사랑한 자를 책망한대요.
이 세상에 모든 자가 죄 아래 있고 또한 그날에 하나님 역사하는 그날에 죄 없는 자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는 하나님한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으로 너희를 부끄럽게 수치롭게 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로 선조로 말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한 모든 율법을 너희 안에서 완전케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세상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타는 집에서 속령하고 세상에서 종노타고 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의 욕망의 종이 되어 종노타는 집에서 내가 너를 속령하였고 그것도 어린 양 예수로 영광! 종노타고 있는 집에서 속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그들로 행하게 했느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가 예수를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 예수를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한 세상을 떠나 육체를 떠나 인간적인 관계와 육적인 삶의 교체로부터 벗어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떠나 홍해를 건너 그 예수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을 해치고 지나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느니라. 영원하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니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게 되었고 주를 따르게 된 그들은 끊임없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광야길을 지났고 결국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노아 방주대처럼 이 어둠의 세계를 통과하여 거룩한 산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 약속 땅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을 듣는 날이라. 영광!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면 여러분한테 잠깐 먼저 읽어드리겠어요. 7장 15절 잠깐 보자.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세상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리라. 영원하다. 아멘. 아니 이거는 모세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을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여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할 거울로 삼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경책을 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가 너희로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느니라. 지금 이 구절들은 바로 거울을 삼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처럼 내가 그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기사를 보인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귀로 듣게 한 내 아들과 태초와 하나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나눌 자 없게 하리라. 그의 사랑에서. 아멘.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믿는 자들이 살고 세상에 대한 축복을 바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믿음 살아가고 있는 종들은 애굽의 술사가 되어 애굽의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 대해서 축복을 주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한 삶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세를 불러 그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주님과 자기 백성을 위한 종이 되게 한
그 이름을 주님은 모세라 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상을 떠나 출애굽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그동안 모은 재물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온 재물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 재료를 다 내놓으면 그거를 다 녹여 성전을 지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를 말미암아 일어난 것처럼 주님은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낸 모세를 세운 것처럼 모세는 또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예수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의 그 산성에, 그 시온산에 올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는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한 선자를 또 이 생에 세우리니 너희는 그에게서 모든 말씀, 어린 양에 대해서 다 들으리라. 영원하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 자기와 같은 한 선자가 세워져 여러분들이 그에게서 모든 말씀을 들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뭐예요? 태초예요. 어린 양입니다. 이 세상이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침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 모든 말씀을 드리라. 이는 너희의 구주 어린 양이시니라. 아멘. 받아자, 받아일 찾아. 이게 바로 마세는 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 타고 있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바로 말씀은 그것을 이미 이룬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보다 더 큰 애가 이루어진 세계에 이미 그 이 세상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는 표현과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 타는 집에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서 행하게 했느니라. 세상을 떠나 나로 인해 행할 수 있는 바로 육의 삶이 아닌 지기를 따라 행하는 나로 말미암아 행하는 나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것을 너에게 볼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서 지기를 따라 육을 떠나 세상을 떠나 세상 욕심과 절망과 영광을 떠나 나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들로 네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보였느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로 그들 앞에서 구주로서 그 모든 걸 행하는 걸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본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와 육적인 관계로부터 다 떠나 절망과 영광과 모든 부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고난의 행군을 할지라도 가시 떡이 밭을 지나치다도 불매의 길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쫓아 행한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헛되이 대기한 여러분의 영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행하였는데 봐라 네 영상태를 봐라 이 모든 것을 헛되게 한 영상태 아니냐 하고 주님은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아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뜸에부터 길가지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한 것을 나 여호와의 의를 너희가 알리라. 발락은 멸하는 자라는 이름이고 발람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예수를 말만 행하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는 발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살게끔 세상으로 인하여 망할 수 있도록 멸하는 자가 발락이고요. 시딤, 아카시아 나무예요. 꿀이 있지만 거긴 가시가 있죠. 길가는 굴림이란 뜻입니다. 그 시딤으로부터 너를 굴려가며 그 일을 행한 나를 추억하라고 주면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거기서그들을통해서행한너희가나여호와의의를알기로하노라아멘이나라여러분과쟁변하며또한출애굽역사를기억나게하고주님께서거짓된종들앞에서이세상에서너희를멸하고망하게하는그모든허물과죄성으로부터너희를구원고자행하였던나여호와의의를너희가알게되리라4절은출애굽육체를떠나육체를부인하고십자가지고진리를따라행할수있는모세와아론과미리암이네앞에행할수있도록내가보이지않았느냐그리고나의백성들을망하게했던그들을통해서내가행한여호와의의를보아라그럼내가그죄악속에서내가어떠한의를행했는지너희가알리라다알고나니다예수예요아멘이은혜를깨달은미가는바로모든자를대표해서이렇게말하는겁니다6절로내가무엇을가지고여호와앞에나아가며높으신하나님께경배할까내가번제물1년된송아지를가지고그앞에나갈수있을까여호와께서천천의수양이나만만의강수같은기름을기뻐하실까내허물을위하여내마다들첫번째태생이여러분자신이잖아요재중인태어재중에태어난첫번째태생입니다이게마다들이에요여러분애사람여러분의속사람즉여러분자신이이땅에태어나있게된첫태생입니다그러면미가는뭘얘기합니까이첫태생으로말미암아거듭날존재를얘기해요이첫태생은예수같은존재고다시거듭날존재는야곱같은존재예요지금뭘고백하고있습니까내가주님앞에이러한예물을가지고나간다해서주님이기뻐하실까천천의수양이나만만의강수같은기름을기뻐하실까내허물을위하여내마다들첫태생인이옛사람을주님앞에바치는내마다들을내영혼의죄를인하여내몸에예배를드린것을주님이받을까물어본거예요내가이행한모든행실로이걸해서주님께드리겠습니다하는이것을드릴수있을까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사람아주께서선한것이무엇임을너에게보이셨느니여호와께서너에게구하시는것이오직공의를행하며하나님께서너에게자비와사랑을베푸시는그분의인자를사랑하며겸손히하나님과함께네가행하는것이라할렐루야은혜를제대로깨달은자는바로미가서3장8절처럼여러분들은이렇게고백할겁니다오직나는여호와의신말미암아권능과공의와재능으로내가죄함을얻고하나님의백성하나님의양인양옥과이새의죄를보는자가되리라아멘지금도6절부터8절까지의내용은무엇입니까결국은어떠한모습으로나간다해도하나님께드릴수있는모습이아니래요나에게공의를베풀고나를사랑하시는그분의인자를우리가사랑하며겸손히그분과함께우리가행하는것이바로주님앞에우리가행하는모습이에요할렐루야내가무엇을가지고여호와앞에나아가며높으신하나님께경배할까내가무엇을가지고나갈까내가번제물1년된송아지를가지고그앞에나갈까여호와께서천천의수양이나만만의강수같은기름을기뻐하실까내허물을위하여내마다들이첫태생을내영혼의죄를인하여그분께열매를드리는모습이그분을위한것일까아니다주께서선한것이무엇인지우리에게지금보여주고있어공의를베푸시며그분이이땅에서죄악의땅에서피흘리며걸어갔던그분의선하심을아멘어떤것도주님앞에드릴수있는건없다는겁니다그러므로사람아주께서선한것이무엇인지십자가못박히면서그모든걸이루어피흘리심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선하심을너에게보이셨나니여호와께서너에게구하는것은오직내가너에게공의를베푸는그공의를너희가받아행하며
그분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귀로 듣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광으로다 반란자 반란일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날에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들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공의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천하만과 영광과 그 모든 부귀영화의 모든 욕망과 야망과 욕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 공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게 공의를 베풀으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욕심과 탐욕에 썩음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가 되었고 꺼져가는 심지가 된 영혼들, 주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주님은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줍니다. 그 영혼들을 진리에 따라 행하여 소생시키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공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공의는 욕심과 탐욕을 해서 썩고 죽고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들을 죄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황폐하게 된 황목해 된 그 영혼들을 다시 푸른 동산 되게끔 에덴 동산 되게끔 이끌어주는 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너희가 사랑하며 겸손히 네 귀로 듣는 그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받으마자 반응을 기쳐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라니. 성읍은 여러분들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서 외쳐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보이게 한대요. 영원한 살아있는 그 이름을.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게 할 완전한 지혜. 이런 완전케 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서신에도 내가 그에게 총명의 신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신을 재능의 신을 능력의 신을 내가 그에게 주리니. 완전한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님께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됐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막연한 신이시여 하고 막연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거지 그분을 알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던 것은 그분을 경외할 수 없던 자예요.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진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부양 때문에, 자기의 목회 노릇 때문에, 성도 생활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러한 불의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들은 삶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진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되고 하나님을 경외되면 자신이 이 땅에 나그네가 된 줄 압니다. 2000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 속에서 그들한테 무시받으며 비참하게 침뱉음 받으며 죽음을 맞이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믿는 자들과 세상에서 속하여 살 수가 없어요.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잘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로부터 십자가 못 박힌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들 무리와 섞일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나그네니라. 주님 우리로 그 나그네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 즉 영의 사람은 인간관계와 육적인 삶과 교착이 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세상과 영광과 부여함을 따라 사는 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삶 자체가 멸망할 삶이고 진리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밝히고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대는 진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어울려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향하여 외쳐보자니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완전케 할 지혜, 그 지혜를 얻으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으라. 이 매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사랑하는 너를 내가 책망하며 내가 너를 쟁변할 때 나의 막대기가 너를 치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서신에도 그날의 그 역사 때도 나의 종이 막대기로 너희를 치리라 그랬어요. 그 막대기는 바로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내요. 의로우신 주님의 뒤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매를 대는 막대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책망,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판결, 그 허물과 죄로부터 너를 건져내는 여호와의 막대기, 그 말씀의 매를 너희가 순히 받고. 이 말씀 받으면 자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그 매입니다. 이 매를 주님은 순히 받으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칠 때 너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너한테 네 교만과 오만 속에서 네 자만과 사람 욕심과 탐욕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요. 너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죄의 세상에 떠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할 이 말씀이 어찌 그랬던 것이냐.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살 수 없다는 내가 너를 책망할 일, 꾸짖을 일, 야단칠 일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매를 댈 때 너는 그 매를 순히 받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영원히 그와 살게끔 하는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너희가 순종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미리 정하신 일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그 아들을 따라 행하게 할 주님의 명예 순종할지어다. 받아자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하사 나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땅에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외모로 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천하만국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쏜 영광을 구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때여 찾을 때여 두드릴 때니라. 영원하다. 받아자 받을지어다. 결국은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막대기의 매를 맞으셔야 돼요.
매를 순히 받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일에 순종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에 여러분한테 일어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쳐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지혜 앞에 앉는 날입니다. 받아자, 받을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우리 귀로 듣는 말씀이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